안녕하세요. 우브라더스가 광화도 동막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폭 10m, 길이 200m의 동막 해변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썰물시에는 갯벌에서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며 사계절 내내 갈매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막 해변에서 보이는 갈매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괭이 갈매기입니다. 첫새로서 사계절 내내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서식합니다. 꼬리에 까만 띠와 뿌리 끝에 붉은색과 검은색 태가 있는 것이 특징인 갈매기입니다. 괭이 갈매기는 주로 물고기와 곤충을 먹는데 한 가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깡입니다. 동막해변에서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갯벌 체험, 모래놀이, 갈매기 먹이 주기, 그리고 갈매기 피해기 등이 있습니다. 동막해변을 방문한 우브라더스 갈매기들이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닷바람, 부드러운 흑사장, 동막해변에서 갈매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우브라더스에게 갈매기 떼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말 선우도 좋아. 그 이유는 바로 하나,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을 하나만 던져주어도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 손에 있는 새우깡을 바로 집어가는 엄청난 속도의 갈매기를 볼 수 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우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우야, 여기가 딱 좋네, 여기. 엄마는 갈매기가 무섭습니다. 그런 엄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우는 갈매기 먹이 주기에 바쁩니다. 이제는 눌러앉아 갈매기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에 둘러싸여 선우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선우. 갈매기들이 화가 났습니다. 선우 또한 화가 났네요. 선우야, 못 살려보면 안 돼, 갈매기. 방긋 웃습니다. 선우는 갈매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